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일, 아시안 게임 최종 예선전. 오늘 다섯 번째 대국인데요. 김은지 5단이 현재 4승이죠. 오늘 오종화 5단하고 둬서 이기면 이제 5승이 되는 거고요. 조승화 5단하고 박지원 5단도 오늘 대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너무 일찍 끝나갔고요. 일찍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좀 오종화 5단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기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종화 5단의 흑번, 김은지 2단의 100번입니다. 자, 여기 뭐 진행도 한번 쭉 보시는데요. 요새 이런 정석은 젊은 기사들이 인공지능 보고 나온 정석이라 그래서 어떤 그 저기 유튜버님은 이거 보고 그냥 김은지 정석이라 그러대요. 화점에서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요새는. 자, 이렇게 진행이 쭉 됩니다. 근데, 자, 원래는 중국식 룰은 7집 반이라 처음에 시작하면 백이 6대 4 정도로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집 차이가 0이 나와야 제로, 5대 5. 그러니까 초중반에서는 뭐 거의 70% 60%도 뭐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쭉 최선을 다 열심히 두는데요. 여기서. 자, 뻗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프. 흑이 56%. 백이 43%, 그러니까 한집 차이 나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큰 적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수일기 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 놓고 막을 때 여기를 끊는 실수를 합니다. 자, 여기를 딱 집으니까 흙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지금 백이 한집 유리한 거로 나오는데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끊고 나니까 이 그래프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 수를 못본것 같아요. 블루스팟. 백이 11집 이기는 수로 나오는데요. 딱그 자리 두죠. 딱, 그러니까 일선에 이 뻗는 수를 못본것 같아요. 오종화 5단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하고 둘레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가겠습니까? 자, 여기서 실수를 하고, 이제 보세요. 김문지 2단은 이제 안전하게 두는데, 사실 바둑이 여러분들 둬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몇집 유리하냐면요. 10집 유리합니다. 11집. 10집, 11집 유리한데, 여러분들. 이게 참, 저도 이제 이런 바둑을 많이 둬봐서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는 아직 패도 있어요. 여기 패맛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흙에 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흙에 두면 패맛도 있고 사실 100% 죽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요 우변 보세요. 와 만주볼판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이게 아마추어로서는 10집 유리하다 그래도 사실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김은지 2단이 이게 삭감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둑을 백이 10집 유리하지만 이걸 이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좀 바둑을 좀 고수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이런 바둑을 둬봤지만 이 백이 살아요, 살기는. 그런데 쌈짓 뜨고 살게 됩니다. 왜 유리하다 보니까 큰 모험을 못 해요. 그러면 싹 둘러싸 살기는 살지만 바둑은 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둑이 유리한 바둑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이게 사는 데만 급급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두는데, 야, 김은지 5단이 참 많이 유연해졌구나 하는 걸좀 느낍니다, 제가. 이런 것도 딱 사는 형태만 보고 두터움을 잃지 않고. 자, 지금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10집, 11집 유리했던 게 살았는데도 8집으로 줄잖아요. 이게 바둑이 그만큼 지금 백이 기가 막히게 이게 크게 잘, 여기도 안 막히고 이쪽은 막혔지만 여기를 안 막히고 사는 게 그나마 8집을 유지하죠. 일반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막혀서 살면 8집 금방 이게 역전이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자하 4분의 1이 남았는데 아마추어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프로들 되니까 이 정도 쉽게 얘기하면 닦는다 그러죠. 정리한다 그러죠. 이렇게 정리하는 솜씨들을 한번 보세요. 무리 안 합니다.
자, 이때도 참, 이제 딱 따먹고, 이제, 분명히 흙은 졌으니까 이런 데 들어와서 이제 막 승부수를 날리죠. 여기서 삐끗하면은 금방 5대5가 됩니다. 근데 참 많이 유연해지고 바둑이 김은지 이달이 세졌다는 게 상대방한테 선택의 여지를 안 두고 쉽게 처리를 해요. 딱. 근데 이것도 넘겨주고 여기서 딱 마무리 깨끗이 짓습니다. 이런 게 바둑이 센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도 자, 여기 또 하나 끊어놓는 거는 이제 흑이 입장에서 뭐 눈목 자른 날짜 오고 그러면 여기 나중에 뻗어놓으면은 수가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끝내기를 함부로 배기 못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맥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철줄을 내리는 거는 계산이 이제 끝났다. 여기 중앙 다 집혀도 내가 이긴다. 그 계산이 나와. 계산서 뽑았다 그러죠. 자, 오늘은 그래도 초반에 오종아 오단이 너무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바둑이 좀 싱겁게 끝났지만, 자, 여기까지 두고 오종아 오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까지 해서 오종아 오단이 이겼는데, 이후로 조승아 오단하고 박지원 오단에서 박지원 오단이 4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승아 오단을 오늘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조승아 오단하고 김은지 이단하고 결승을 해야 되는데, 결승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김은지 이단은 5승이 됐고, 조승아 5단이 3승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일 김은지 2단을 이겨도 4승밖에 안 되고, 김은지 2단은 일단 5승이 됐기 때문에 결승 이제 대표 선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많이들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김은지 2단한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여기 기보 감상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